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콕 집어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적극 현장에 나가 대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없애 수혜복구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천재지변인이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 차례 침수 대응을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공무원들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을 사례로 들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현장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우송 사고의 경찰 대응 관련해 교통 담당 등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모두 나가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해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부패 카르텔과 연관된 보조금을 폐지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에 이어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